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주 블랙로드 쇼핑몰에서 이런 커피들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레드, 정규직, 김치, 자연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커피 가공 방식의 가장 중요한 공정들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공정들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네 가지 핵심이 될 만한 가공 방식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네 가지 가공은 내추럴, 워시드, 허니, 무산소 발효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될 만한 가공들이고요. 이런 가공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 새로운 가공 방식들을 공부할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히 무산소 발효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가공을 이해할 만한 가장 좋은 문장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자연이 허락할 땐 내추럴. 한때 이런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들은 왜 이렇게 깔끔하고 선명한 베리향들이 나고 단맛이 좋은데 중남미에서 만들어진 내추럴들은 왜 좀 시큼하고 발효된 향들이 많이 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독 그런 향들을 좋아하는 전문가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시큼하지만 굉장히 향들이 선명한, 어떻게 표현하시면 열대과일 같거나 프루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과하게 발효된 그런 커피들을 저도 좋다고 표현했던 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노트가 펑키라는 노트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다양한 산지의 사람들이 이런 펑키한 노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도 이런 커피들을 슈퍼 프루티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편이죠.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향미 노트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캐릭터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가공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더 깨끗한 내추럴 가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에티오피아 내추럴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죠. 이런 의문점들은 제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고 중남미에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보시다시피 먼지가 많이 날릴 정도로 건조합니다. 반면에 온두라스 이런 중남미의 나라들은 상당히 습한 편입니다. 안개가 많이 끼일 정도로 산지 자체가 굉장히 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드라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나라 자체가 건조하다 보니까 커피가 굉장히 균질하고 드라이가 잘 되는 편이지만 습한 나라에서는 말리다가 과하게 발효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내추럴 가공의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리를 피킹하는 건 여전히 중요합니다. 잘 익은 체리를 수확을 해야 되고 선별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분율이 떨어지게 되면 껍질을 까는 밀링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 정도 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는 간단한 편이죠. 자,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도. 미안해요. Can you hear it? Yeah. Yeah. The coffee against these walls. And that's where the parchment becomes separated. Yeah, separate. 지금 여기 나오는 영상은 사실 에티오피아 내추럴만은 아니고 제가 다녔던 다양한 산지들의 영상을 짜집게 한 거기 때문에 공정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이 내추럴 가공은 거의 4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농부들에게는 리스크를 안겨주는 편입니다. 예전에 과테말라 엘피날 농장에 가서 그 농장의 게이샤 커피가 워낙에 캐릭터가 잘 나오고 깨끗하다 보니 농장주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게이샤 커피를 워시드로만 하지 말고 내추럴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장주가 했던 말이 내추럴하면 너희가 다 사줄 거냐 그렇게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인즉 그들이 평소에 루틴하게 해왔던 워시드 가공, 그보다 더 훨씬 긴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내추럴 가공이 상당히 농부들에게는 불확실한 가공인 것이었던 것이죠. 특히 중남미 나라에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습도가 강한 중남미의 나라에서는 에티오피아 내추럴처럼 만들려면 체리들을 원레이어로 딱 하나의 층으로만 쌓고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공기가 잘 통하는 아프리칸 베드 같은 곳에 놔둔 뒤에 항온 항습으로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4주 정도 있어야 에티오피아 내추럴 같은 커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면 중남미 국가의 정말 맛있는 과일향이 선명하고 발효치가 없는 내추럴들을 생각해보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이죠. 반면에 에티오피아는
나라 전체가 항원 학습인 것입니다. 다음은 워시드 가공 방식인데요. 이 워시드 가공 방식을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가장 투명한 가공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네요. 사실 이 가공 방식을 가장 좋아하는 커피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고 달콤하고 선명한 산미톤들을 즐길 수 있는 가공 방식이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고급스러운 품종일수록 워시드 가공으로 맛보길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최근에 워시드 커피가 디폴트 값인 것은 꼭 아니다라는 의견도 꽤 있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 커피의 본연의 맛, 품종의 기본적인 맛, 때로와의 기본적인 맛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추럴인 게 디폴트 값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커피 업계에 꽤나 지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워시드 가공이 좋은 품종과 때로와를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지금은 그러한 견해가 꽤나 지배적인 편입니다. 자, 이 워시드의 구조를 한번 또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똑같이 체리 피킹을 합니다. 잘 익은 체리들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이 체리에 있는 껍질을 바로 까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펄핑입니다. 이것은 펄핑 머신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펄핑된 파치먼트 상태의 빈을 물에 넣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 발효를 진행합니다. 이때 발효하는 가장 큰 목적은 뮤실리지, 끈적끈적한 뮤실리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드라이를 합니다. 내추럴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기후에 따라서 2주 정도가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추럴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죠. 그리고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내추럴보다는 농부들에게 리스크가 적은 편입니다. 대체로 체리를 까고 나면은 끈적끈적한 뮤실리지가 있기 때문에 발효를 통해서 끈적끈적한 뮤실리지의 당들을 미생물들이 분해하게 되고 조금 더 쉽게 깨끗하게 파치먼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추럴처럼 수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파치먼트 상태의 그린비는 2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보통 워시드 가공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기 거의 직전에 밀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번에 피킹하는 영상은 과테말라 최고의 농장 중에서 하나인 엘소코 농장의 피커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체리들을 여러 사람들이 수확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펄핑을 하게 되고요. 펄핑을 한 다음에 이제 발효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소코 농장도 드라이 퍼멘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수조에 물을 넣습니다. 물을 뿌려주게 되면 워싱 스테이션의 구조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고 커피들이 그 물을 따라서 흘러가며 가공이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게 그 전까지 제가 공부했던 것에서는 대부분 물에 넣고 발효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생각보다 중남미 농장들은 드라이 퍼멘테이션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드라이 퍼멘테이션을 해서 뮤실리지를 딱딱하게 만들고 잘 벗겨지는 상태로 만든 뒤에 수로에 물과 함께 흘리면서 서로 비벼주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붙어있던 뮤실리지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는 것이죠. 이 과정을 사실 더 많이 반복하거나 한 번 더 발효를 하거나 하면 훨씬 더 깨끗한 커피가 나오긴 합니다. 잘 씻겨진 그린빈을 대부분의 농장들에선 파티오에서 먼저 말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농장의 규모 자체가 모두 아프리칸 베드를 깔고 한 번에 말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파티오에서 1차적으로 드라이를 하고 아프리칸 베드로 올려서 조금 더 균질하게 더 낮은 수분율까지 말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수분율이 11%까지 떨어지면 이 드라이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대부분은 밀링하기 전까지는 파치먼트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한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밀링을 해서 진공 포장을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허니 프로세스입니다. 허니 프로세스를 생각해보면 또 이런 문장이 떠오르는데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사실 허니 프로세스가 생겨나게 된 계기는 코스타리카에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봤던 것이죠. 체리들은 계속 수확이 되고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커피로 만들 것인가. 그때 브라질의 펄프드 내추럴을 보게 되고 그 펄프드 내추럴과 비슷한 가공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허니 프로세스는 가공 방식 중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가공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물론 무산소 발효가 거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위기가 복이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엄청난 허니 프로세스의 구조를 또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똑같이 체리를 피킹하고 그 다음에 바로 워시드랑 똑같이 펄핑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달라지게 되죠. 물에다가 발효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드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밀링을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실제로 재밌는 게
농장주들의 창고에 가면 이 파치먼트 상태의 허니 프로세스가 마무리된 커피들의 향들을 많이 맡게 해줍니다. 우린 항상 그린빈의 상태가 마대 속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농장 창고에는 파치먼트 상태의 빈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코스타리카에 많은 마이크로밀들의 펄핑 머신들이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펄핑만 하는 게 아니라 펄핑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의 워셔가 있습니다. 그 워셔에 있는 장치들을 통해서 뮤실리지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정확하게 10%, 20% 이렇게 조절하기는 어렵지만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의 뮤실리지 양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워셔로 가장 많이 씻어낸 가공 중에서 하나가 바로 화이트 허니인 것입니다. 뮤실리지를 많이 제거하면 화이트 허니가 되고 조금 적게 제거하면 옐로우 허니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익스클루시브라는 그 나라의 수출, 생두 수출 회사에서 허니 프로세스의 흐름을 보여주는 판을 보면 그때 그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단순히 뮤실리지의 양이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도 그날 만약에 화창한 날씨고 파치먼트가 굉장히 잘 마르는 상태면 옐로우 허니를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을 발효해서 블랙 허니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가공들을 농장마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간단한 레시피들로 다이아몬드 허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다녔던 많은 마이크로밀들의 가공 방식들이 디테일하게 조금씩은 다 달랐었습니다. 물론 드라이를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은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어쩌면 어느 정도의 감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주일만 드라이를 한다 이러면 굉장히 짧은 감이 드셔야 되고 5주 아니면 거의 한 달 반 동안 드라이를 한다고 하면 와 정말 발효나 드라이를 오래 했구나 라는 인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5주가 넘어가는 어떤 가공 공정을 거치게 되면 자칫하면 발효치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오래 가공을 했는데 발효치가 안 난다면 정말 컨트롤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봤을 때 블랙허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치먼트도 굉장히 어두운 상태가 됩니다. 마셔보면 바디가 강하거나 과일향들이 많이 강조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과한 과발효치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화이트허니 같은 경우에는 워시드와 굉장히 가깝지만 일반적인 워시드보다 물을 훨씬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매력이 있는 것이죠. 저는 코스타리카 에르바즈 농장이나 신리미테스 농장 같은 SL20A 시리즈를 쓰는 농장들의 화이트허니를 정말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농장주들이 자신의 펄핑 머신들을 막 자랑하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한국에서 저희 마이크로 로스터리가 우리 로스팅 머신을 샀을 때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펄핑 머신들을 보면은 다양한 옵션들이 장착되어 있었고 수로를 통과하면서 잘 익은 체리나 좀 안 좋은 체리들이 자동으로 선별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 다음 드라이하는 부분에서도 워시드 가공과 굉장히 비슷하게 허니 프로세스도 그 나라의 기후에 따라서 2주 정도 드라이를 하는 편인데요. 1차적으로 동일하게 파티오에서 많이 드라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아프리칸 베드에서 더 균질하고 낮은 수분율까지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도 마이크로밀마다 집집마다 김장당근의 레시피가 다르듯이 드라이도 다른 편입니다. 첫 시간에 배웠던 핵심 공정들을 이해하고 나시면 이런 가공들을 구조를 봤을 때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 저는 한국에 있는 바리스타나 커피인들이 가장 빠르게 다양한 가공들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산소 발효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무산소 발효 설명에 나오는 자료들은 프리즘 커피웍스의 조용준 대표님의 자료들을 해서 좀 발췌한 것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무산소 발효의 키워드는 발효의 과학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한번 시나몬 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무산소 발효를 하며 시나몬 향이 나오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농장에서는 우리는 시나몬을 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그 공정에서 시나몬을 넣는 게 발각되면서 하나의 어떤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사사세스틱이 퍼펙트 데일리 그라인드라는 곳에 기사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퓨즈드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제가 처음 접한 카보닉 메소레이션 아니면 무산소 발효 커피도 사사세스틱이 만들었던 커피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그런 가공을 시도해보고 실험해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의 주장으로는 아무리 발효를 특이하게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해도 커피에서 시나몬 향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는 커피에서 특정한 과일향이나 특이한 향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콜롬비아에서 만난 굉장히 특이한 향이 나오는 커피들을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성분을 분석했더니
실제로 에센스 오일 같은 게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혼돈의 시기가 온 것이죠. 이쯤에서 부산소 발효 커피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통들에 커피들을 넣고 산소를 통제한 상태에서 발효를 진행하는 것을 무산소 발효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진처럼 비싼 스텐 통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스텐 통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pH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비닐에 넣어서 발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농장들에서는 이런 파란색 플라스틱 통에다 넣고 무산소 발효를 많이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그랬고 코스타리카나 다양한 나라들에서도 이런 가공들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무산소 발효의 핵심은 시나몬 향이 나야 된다 해서 송호석 교수님을 통해서 무산소 발효를 실험하는 가공을 테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서 하나가 통제가 잘된 무산소 발효는 더욱 워시드에 가까운 깨끗한 맛이 나오고 더욱 깨끗한 내추럴 향미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하게 발효된 느낌들 없이 농부들이 그 공정 자체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것,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무산소 발효의 가장 큰 맥락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무산소 발효의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똑같이 체리를 피킹하고 여기서부터 공정이 좀 나눠집니다. 정말 무산소 발효를 잘하는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청결한 상태를 가장 잘 유지합니다. 오존 살균으로 체리들이나 이런 것에 묻어있는 균들을 다 제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효를 훨씬 더 잘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체리 상태로 발효하는 경우도 있고요. 체리를 벗겨내고 펄핑을 하고 난 다음에 뮤실리지 상태의 빈들을 발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발효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산소 발효를 하면서 당 성분들이나 뮤실리지들이 미생물들의 먹이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효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당 성분들을 더 추가하거나 먹이로 쓸만한 것들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생물들이 먹고 나서 만들어진 부산물들이 커피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소가 차단된 상태로 무산소 발효를 농부들의 어떤 레시피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발효를 시작하기 전에 이산화탄소를 채우면 카보닉 메서레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냥 통을 닫고 진행을 해도 발효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에 무산소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처음에 조금에 남아있는 산소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카보닉 메서레이션이 조금 더 빡신 가공이나 변수를 조금 더 통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곳들은 온도를 조절하면서 pH를 모니터링하면서 무산소 발효를 진행합니다. 이 발효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가양커피의 비밀이라는 시리즈에서 조금 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편은 이미 올라와 있고 프리즘 커피웍스의 조용진 대표님께서 직접 그 농장에 가서 발효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자료로 가양커피 비밀 2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도 조만간 저희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이니 그 영상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정말 농장들의 방식에 따라서 무산소 발효는 더욱더 세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산소 발효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한번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드라이를 하면은 무산소 발효 워시드가 되기도 하고 그 상태 그대로 말리게 되면 무산소 발효 내추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가공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1강에서 이런 공정들을 세심하게 살펴봤는지 이해가 가시죠? 바리스타나 커피인들의 관점에서는 무산소 발효의 모든 공정들을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것도 물론 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좋지만 가장 큰 맥락은 통제가 가능한 가공이다. 농부들이 가공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공이다라는 개념을 일단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시기에 저조차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파라이소 구이 농장에서 실험된 어떤 결과들과 그 농장에서 가져온 발효에 사용된 체리 주스들을 직접 맛봤을 때 그 체리 주스에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향미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들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무언가를 첨가해서 무조건 어떤 첨가물들이 들어가서 그런 맛이 나온다라고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상태입니다. 파인애플을 첨가해서 파인애플 향이 난다거나 복숭아를 첨가해서 복숭아 맛이 난다거나 바나나를 첨가해서 바나나 맛이 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명쾌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과일들을 컬처링이라고 하는 가공 방식으로 직접 첨가해서 만들었을 때 그런 과일 향들이 커피에 온전히 배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공 방식인 것이죠. 과일을 넣어서 발효를 시킨 많은 커피들에서 춘장 향이나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펑키한 느낌들이나 이런 과발효의 뉘앙스들이 더 지배적이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부들도 단순히 무언가 과일을 첨가하는 가공 방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농부들에게 발효를 하면서 파인애플을 넣어보는 게 어때?
향미가 나올 만한 것들을 넣어서 만들어 보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체로 잘 안 되던데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발효라는 것은 상당히 과학적이고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실험했던 이런 결과들은 커피의 발효를 통해서 어떤 효모들의 컨트롤을, 미생물들의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향미들을 만들어낸 실험이었습니다. 조영준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런 느낌들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커피들은 어느 정도 향미들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논장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요즘 많이 소개되는 커피들 중에서 코피넷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커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그레이프라는 커피를 만들 때는 제 포도를 넣고 와인리스트를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시나몬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원하는 향미들을 만들어낼 때 특정 어떤 첨가물들을 넣었다고 밝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커피들을 먹어봤을 때 굉장히 선명한 향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 한국의 소비자들이나 로스터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 한 가지는 바로 투명성에 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의 본질은 어쨌든 추적 가능한 이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특정 무산소 발효를 하는 곳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마시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이 생두들을 맡기기에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 중에서 하나는 어떤 특정한 과일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커피를 마시고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과학적인 기술들이 발전해서 커피에 있는 특정 향미들을 잘 끄집어낼 수 있었다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커피 업계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장르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카페 데 알투라의 에스테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커피를 발효하면서 특정한 첨가물들을 넣지 않고 자기가 수확하는 많은 체리의 주스들을 조합해서 이런 특정한 시나몬 향미들을 만들어낸다고 말이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결론을 드리고 싶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의 화두를 던지는 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뮤실리지를 제거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가공 방식들에서 커피에 어떤 향미를 만들어내는 가공들까지 지금 시대의 커피는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커피 업계는 여전히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시대의 규정들이나 우리 산업들이 그것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구분할지를 잘 결정해가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네 가지 가공 방식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커피 라이프와 한국의 커피 문화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댓글을 통해서 저희 컨텐츠도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들고 수정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